안녕하세요. 다육앤 꼬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이를 부탁해 또 예쁜 아이들, 이렇게 큼지막하고 이런 아이들을 항상 다육이를 부탁해는 가격을 많이 착하게 주시잖아요. 이런 아이들 가격도 착하면서 이번 주에는 또20% 세일까지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많이 착해질 것 같고요. 택배는 10,000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0,000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네티지아 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티지아 금이 이렇게 풍성하죠. 기본 필분에 들어져 있지만은 여기 목대에서 자구들이 나와서 충수도 이렇게 많이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묵은 종이로 보이고요. 이렇게 딱 봐도 너무너무 예쁘죠. 요게 지금 여름에는 요 금색하고 연두색하고 같이 있지만은 빨간 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빨갛게 물들면 훨씬 더또 예뻐요.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하게 완전히 진한 녹색, 어두운 녹색보다는 이렇게 연두색하고 금색이 섞여져 있으면은 눈도 조금 더 시원스럽고 덜 더워 보이죠. 오, 예쁜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이렇게 보면은 좀 작은 아이, 좀큰 아이 이렇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는데요. 그래도 먼저 또 큰 아이가 잡혀지겠죠.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조금 더큰 아이도 있어요. 키가 이렇게 층수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키워 보시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이거 정말 또 빨갛게 물들었을 때 너무 너무 예뻐요. 저도 이거를 키웠었거든요. 어우, 너무너무 다 괜찮은 아이들이에요. 15,000원이면 20% 할인까지 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런 아이들로 또한 번씩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마빌레 대품이 있는데요. 아마빌레 대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아마빌레가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큰 대품들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요게 지금 이제 적신 군생일 수는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오랫동안 적심해서 이렇게 크게 묵은둥이로 키워진 것 같거든요. 안길 수도 있고요. 자연 뭐될 수도 있지만 적신 군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45,000원에 이렇게 3두, 크게 3두가 있고요. 4두가 있고요. 4두가 있어요. 45,000원에 이 아이들 보내드리는데 여기에서 20% 받으시면 오, 너무 가격 착한 아이들이죠. 이렇게 묵둥이로 키워보시면은 이게 물들었을 때참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묵어지면서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물드니까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아이들 또 대품 좋아하시면은 이런 아이들로 한 번씩 또 키워보시고요. 살사 베르테가 이렇게 큰 아이들도 들어와 있어요. 전에 이제 이런 아이들이 큰 얼굴 하나씩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가지고 이런 아이들 한 번씩 나왔었잖아요. 요 아이들은 나오면은 거의 다 판매가 잘 되는 아이들인데 들어올 때마다 3개나 5개, 이렇게 수량이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대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요런 아이들 지금 보면은 이렇게 큰 얼굴을 가진 얼굴이, 입장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엄청 넓거든요. 요 아이는 요 밑에서 보니까는 자구가 이렇게 일단은 나와주고 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게 자구가 이거가 5개가 있어요. 여기 밑에 5개가 그러면서 얼마 보면 조금 줄어들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군생으로 아주 멋있죠.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 자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연적으로 자구 나와서 생긴 거고요. 요것도 보면은 여기 3개가 보이고요. 여기 안쪽에 또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런 자연 자구 군생으로 한번 또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은 밑에 또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 정도는 다 보이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도 요 아이들 3만 원, 요거게 얼굴 큰 아이도 3만 원, 여기 자구도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3만 원. 아무래도 먼저 찜하시는 분이 요거를 또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만 원에 할인받으시면, 20% 할인받으시면, 오, 가격, 착하죠. 항상 요거는 이렇게 큰 아이는 3만 원에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블루스카이가 이렇게 큰 아이가 왔어요. 이런 아이들은 화분 큰 데다가 농화분에 심어놓으면 너무너무 멋있죠.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적신군생인지 한문군생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번 여쭤보시고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블루스카이가 가격은 6만원 하거든요. 두수는 제가 봤을 때는 10두가 훨씬 넘습니다. 15두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요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물들면 주황색 통까지 예쁘게 물이 듭니다. 너무 괜찮네요.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 보기 힘들죠. 그 대신 몸값이 있어요. 6만원 하는 아이들 20% 할인 받으시면 착합니다. 요거는 두수가 조금 적네요. 두포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7두? 8두? 이 정도 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블루스카이 이렇게 얼굴이 그 대신 크죠. 이거는 두수가 많은 대신 얼굴이 살짝 작아요. 취향대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넌요니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넌요니가 최종적으로 굳혀지면은 이런 노제트 이보다도 더 야무지게 또 굳혀지죠. 예쁜데요. 이렇게 많이 굳혀졌어요. 넌요니가 굳혀지지 않을 때 얼굴은 이렇게 조금 퍼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느낌으로 있다가 완전히 굳혀지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아주 예쁘게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보니까는 굳혀진 아이, 조금 덜 굳혀진 아이들, 자구들이 아주 밑에 목들이 자구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가 가격은 15,000원 하거든요. 요렇게 굳혀진 아이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요렇게 자구가 밑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요것도 요거 얼굴이 굳혀져 있는데 여기 삥 둘러서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 수는 없고요. 이렇게 자구들이 밑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얼굴 많이 붙여졌는데 밑에 자구들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아이들 있어요. 15,000원에 이 아이들도 있고요. 할인 받으시면은 훨씬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2,000원 할인 받으시면 12,000원에 네, 되고요. 이 아이들도 원종 콜로라타가 조금 몸값이 있던 아이들이잖아요. 원종 콜로라타 24,000원에 착하게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20% 받으시면은 가격 엄청 착한데요. 2만원도 채 안 되죠. 이거 너무 괜찮아요. 이거 이 정도 15cm 풀분에서 이 정도 크기에 있을 때 여기에서 대품으로도 가기가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정말 가격 착하네요. 애플파인도 가격 8,000원에 애플파이가 지금 물은 빠졌지만은 요 물 들으면 조금 특이하게 예쁘잖아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20% 받으시면 좀 착한 가격이 되겠고요. 원종 미니마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미니마, 예쁘죠. 이것도 완전히 물이 들었을 때 너무너무 예쁩니다. 미니마, 이렇게. 얼굴도 작으면서 총총하게 조금 노제트가 작으면서 총총하게 있어서 예뻐요. 물들었을 때 이렇게 꽃대가 요 아이들은 꽃대가 좀 늦게 나오나 봐요. 인제에서 꽃대를 다 이렇게 맺혀주고 있네요. 알사탕도 가격 만원에 요 알사탕 이 아이들 조금 더 키우면 훨씬 예쁘겠죠.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서 요 정도 완전히 물들었을 땐 참 예쁘더라고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거든요. 이렇게 만원에 있으니까 할인받으시면 착할 것 같고요. 화이트 그린이가 이렇게 많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화이트 그린이는 묵은둥이죠. 이렇게 얼굴 딱 보면 묵은둥입니다. 여기 목대가 이거는 안 보이고요. 목대 보이는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대가 이렇게 굵게 되어져 있어요. 다 묵은둥이라 입장도 짧아졌고요. 통통해졌고요. 네, 물도 예쁘게 들었어요. 이런 아이들 화분 선택을 잘해서 심어놓으면은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물이 조금 더 드는 아이들도 있고 이 아이들은 가격이 15,000원 하거든요. 그러면 20% 받으시면 12,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15cm 풀분해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아이들도 조금 입장이 큰 아이들 조금 잠에서 덜 깨어난 듯한 아이들 이렇게 조금 더 성장하는 아이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는데요. 또 아이들은 아마도 한번 물어보셔요.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가을에
분갈이를 해야 되는지, 여름에는 일단 잠을 자니까는 여름에는 분갈이를 안 해주는 게 훨씬 더 낫겠지요. 화이트 그린이 15,000원에, 할인받으면 12,000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펑키인데요. 펑키는 몸값이 있죠. 요 아이는 원래 처음에 나올 때도 몸값이 있었거든요. 조금 특별해요. 이 아이도 여름에 물을 조금 단수를 해서 여름에를 물을 조금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오, 예뻐요. 요거는 정말 처음에 나왔을 때 인기 폭발적이었죠. 요 아이들. 이거 이 색깔이 아니고 이제 형광 핑크색이어가지고 정말 정말 특이했어요. 요거에다 식물이 아니라 그 형광색 펜으로 그려놓은 듯한 그런 색감이어가지고 처음에 한 3년 전에 소개해드릴 때참 인기가 많았던 아이 중에 하나예요. 몸값이 살짝 떨어지기는 했어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처음에 나올 때 아이들이 한 3만 원 이렇게 했었거든요. 여기는 자구까지 나와서 5두가 되고요. 3두가 되고요. 3두, 4두, 이렇게 5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아담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한 번씩 다른 아이들 많이 키워보셨으면 이런 아이들도 한 번씩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 받으면 16,000원에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서 훨씬 착합니다. 네드잉클도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이 색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철화하고 지금 생얼하고 같이 있거든요. 네드잉클이 25,000원에 보내드리니까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죠. 네드잉클도 한 번쯤 또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빨갛게. 지금 물이 빠진 상태에서도 이 정도니까 이 아이들이 엄청 빨갛게 물이 들거든요. 묵등이에요. 묵등이라서 이런 예쁜 색감이 지금 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놀리폴리도 두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사두하고 놀리폴리도 물도 예쁘죠. 여기 자구들이 더 나와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짤막하게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가격 만원 하니까 할인 받으시면 8,000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꽃대목 철화가 있는데요. 꽃대목 철화. 여기 묵둥이들은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이 있어요. 많이 묵어져서 이게 좀 짧아졌죠. 요 아이들은 이제 조금 더 굳혀져야 되겠죠. 꽃대목 철화인데 지금은 물은 빠진 상태이니까 이런 모습이고요. 물 들었을 때 정말 예쁘죠. 이렇게 묵은둥이 되면은 이렇게 맑은 톤으로 물이 들면서 더 빨갛게 발현이 됩니다. 45,000원 하는 아이들. 5만원에서 45,000원에 할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또 45,000원에서 20% 할인 받으시면 훨씬 가격이 착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꽃대목, 저도 올해 이제 처음으로 꽃대목을 한번 키워봅니다. 철화로 키우고 있죠. 철화하고 생얼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가지를 키우는 거죠. 이렇게 꽃대목 철화 45,000원에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할 것 같아요. 파이어볼 철화도 가격은 8,000원에 있습니다. 아이고, 우쭐하지도 않고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죠. 색감도 여름에도 이 색감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씩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이 빠져도 이 정도 되네요. 저는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니까 이보다는 살짝 더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색감을 유지하는 아이들 8,000원에 할인 받으시고요. 알그레코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들은 메이플이나 아니면 부케나 저는 요그이 아이들이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알그레코도 지금 이게 많이 짧아졌죠. 입장 짧아졌고요. 노제트도 많이 굳혀졌어요. 층수도 많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빨갛게 발현이 되면 훨씬 예쁘거든요. 완전히 빨갛다고 하거든요. 이거 알그레코라는 아이가. 근데 요 알고레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25,000원부터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인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가격 착해졌어요. 12,000원 하니까 20% 하시면 얼마일까요? 만 원도 채안 되게 이렇게 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 너무 괜찮죠? 요게 요즘 뭐 흔하게 나오는 메이플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메이플을 많이 닮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멜랑꼬리가 있는데요. 멜랑꼬리 이 아이는 또더 특별한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큰것 같아요. 멜랑꼬리도 항상 뭐 2만 원부터 항상 소개를 해드리죠. 요거는 더 풍성한 아이고, 요거는 두수가 엄청 많은데요. 이거는 6두로 되어져 있네요. 이거는 35,000원에 있고요. 요거는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엄청 큰 아이를 데리고 오셨네요.
이렇게 큰 아이 멜랑꼬리 35,000원에 일단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것도 이게 35,000원인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이렇게 다 같이 35,000원인 건지 아니면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만 35,000원인 건지 이렇게 이름표 하나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35,000원에 이 아이들 큰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홍시도 뭐 거의 다 하나쯤은 다 키우고 계시지 않을까요? 홍시도 참 예뻐요. 저도 홍시 3년 이상 키웠는데요. 여기 안쪽에 많이 통통해지면서 너무너무 예뻐졌거든요. 여름에도 이 색감을 많이 유지하죠. 안쪽에서 조금 연두연두한 느낌이 나오면서 빨갛게 유지를 하고 있고 빨간 색감이 여름에 조금 물에 약하다고 하니까는 뭐 직접적으로 물을 안 주시면은 좀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쁜, 여름에도 예쁜 모습을 나타내주고요. 예, 똑같이 키워도 요 아이들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같은 빨간 톤에서 나오는 아이들 중에 요 아이들이 조금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시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규어, 제규어 금입니다. 제규어 금은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들인데요. 요렇게 새 네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예쁘죠? 이게 아주 예쁩니다. 얼굴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금이라서 이 아이들이 색감도 이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색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제규어 금 같은 경우에는 꽃대목 소개해드려야죠. 꽃대목에 거기에서 금으로 발현이 된 아이들이라고 하고요. 여기 목대 보면은 목질화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여름에도 이 색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하니까는 3만원, 20% 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아이들 있고요. 누시드도 색감은 많이 빠졌죠. 이 아이들도 색감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던 아이들인데 24,000원에서 20% 받으시면 좀 착한 가격으로 누시드라는 아이도 한 번씩 이렇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엘리어로 이렇게 예쁜 색감이 더 예뻐졌죠. 보랏빛으로 더, 이 보랏빛으로 더 물이 들거든요. 예, 이런 아이들이 여름에 잠자로 가면서 정말 예쁜 색감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나타내는데 엘리어로 6,000원에 이 아이 있고요. 딥네드라는 아이가 군생으로, 칠두 군생으로 있는 아이가 있어요. 딥네드. 이렇게 한 포트가 있거든요. 딥네드가. 딥네드 빨갛게 물드는 거 아시죠? 외두짜리는 아주 빨갛게 물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외두도 가격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칠두 군생으로 되어진 아이가 가격 2만원 하니까 20% 받으시면 훨씬 가격 착할 것 같고요. 미리네가 있어요. 미리네 이런 군생들 많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미리네가 처음에 나올 때 고정포트나 기본풀분에서 외두로 많이 나왔었죠. 2두 뭐 많이 나와도 3두까지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군생으로 몇 두일까요? 7두까지 나와져 있어요. 2만원에 있기 때문에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한 것 같아요. 이것도 완전히 묵둥이가 되었을 때는 색감 참 예쁩니다. 5두로 이렇게 균형이 잘 잡힌 아이도 있고요. 사두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 미리네가 군생이 2만원에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원종 애성인데요. 애성은 가격 4,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죠. 4,000원. 아이들 색감은 완전히 외부에서 키울 때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나 봐요. 이게 지금 색감은 요 정도 브라운 색감에서 약간은 더 진한 색감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렇게 커팅해 주면은 자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소복하게 생길 수도 있어요. 키 크는 게 싫으시면은 이렇게 삽목을 해서 풍성하게 한번 키워 보시고요. 레드글루도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3두도 있고요. 거의 3두로 이렇게 딱 3두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레드글루도 20% 받으시면 만원도 안 되게 오 색감 예�게 물들여 보면 좋겠죠. 이 아이들도 레드글루도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죠. 3두 있고요. 2두가 크게 되어진 아이도 있습니다. 오 너무 괜찮죠. 20% 받아서 정말 가격이 착해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넬레나가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입장이 작게 굳혀지면은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입장이 살짝 길죠. 이 아이들 통통하게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려서
붙여지면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두가 가격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죠.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추비 바니도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정말 가격 착해졌죠. 추비 바니 처음에 나올 때 외두가 2만원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2두가 8,000원. 할인받으시면 엄청 착하죠. 근데 이 아이가 참 매력적인 아이거든요. 예쁘게 생겼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입장이 짧아지고 이제 완전히 물이 들었을 때 라인하고 물들고 요 노제트 자체가 예뻐요. 그래서 요거 참 예쁜 아이거든요. 저도 키우지만 참 예쁜 아이더라고요. 추비바니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이기를 부탁해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 좀 착한 아이들, 전체적으로 많이 착하죠. 이렇게 몸값이 거한 아이들, 큰 아이들 빼고는 착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